그냥 오늘 경기 이겨서 형들이 너무 열심히 뛰어서 진짜 다른 반이랑 똑같이 너무 고맙고. 다른 거보다는 그 이기는 상황에서 제가 계속 뛰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했었어요. 그 순간에는 더 수비적인 선수가 들어와서 더 잘 막아서 어떻게든 버티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, 감독님이 그렇게 지시를 내려주신 거니까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다른 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잘 형들이 해준 거 진짜 너무 고마워요. 다른 거보다는 그 순간 저희가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, 뭐 다른 경기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한번 타이밍을 쳐주면은 지금 형들도 수업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그렇게 한 것 같고,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게 정말 형들 경기장에서 봤듯이 경기 안 뛴 형들도 그렇고 경기 뛴 형들 저 코칭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진짜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이렇게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 같고 꼭 쫙쫙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. 전반은 어떻게 하다 맞았는데 괜찮아요. 뭐 원래 맨날 이렇게 축구하다 보면 부딪히고 하는 거에서 뭐 많이 신났는데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기쁜 날은 기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, 네, 하지만 이제 또 준결승이 있잖아요. 준결승은 잘 준비해서 뭐 다른 경기랑 마찬가지로 꼭 이겨서 결승까지 가는 게 저희의 목표고, 그게 처음 여기 올 때부터의 목표였어요. 그러니까 꼭 목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. 뭐 그런 것보다는 저는 처음부터 형들을 믿었어요. 형들을 믿고 코칭 스태프분들을 믿고, 정말 좋은 코칭 스태프분들도 있고 형들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서 처음부터 진짜 간절하고, 저희가 하면은 진짜 우리가 진짜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, 이렇게 좋은 대회에서 진짜 이렇게 좋은 데까지 오면은 진짜 좋지 않냐고 그렇게 했는데, 형들이 저가 그런 것보다는 형들이 진짜 다 같이 저랑 같이 이렇게 해주고 코칭 스태프분들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. 뭐 다음 경기를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뭐 저희는 진짜 후회 없는 경기를 이제 마지막 하고 싶고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뛰어서 결승전에 가고 싶어요. 뭐 만족스러운 것보다는 그냥 저는 팀이 이기면은 만족스러워요. 저가 뭐 잘 못하던 이 뭐 경기를 이기던 저는 한 팀의 선수니까 팀이 승리하면 기쁜 거고 팀이 패배하면은 뭐 이제 슬퍼하죠. 근데 뭐 오늘 이겨서 다른 경기랑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오늘 경기 이겨서 형들이 너무 열심히 뛰어서 진짜 다른 반이랑 똑같이 너무 고맙고, 뭐 이제 또 더 열심히 해서 잘해야죠. 저는 따로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진짜 저희가 간절하고 하려고 하면은 어느 팀이든 항상 위협적이게 공격을 할 수 있고 수비를 열심히 하면 잘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갖고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끝까지 집중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, 형들이 그렇게 해주고 저도 같이 그렇게 해서 진짜 밖에 있는 형들도 그렇고 진짜 코칭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해주셔서 진짜 그렇게 된 것 같고, 오늘 특히 이 많은 한국 팬들이 오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응원 그렇게 많이 해주셔서 정말 힘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이게 강현이 형이 경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, 그러니까 스페인어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저 강현이 형한테 얘기해준 거예요. 뭐 따로 그런 거보다는 그냥 하는 거보다는 진짜 좋은 형들이고 진짜 잘할 수 있으니까 저는 진짜 형들이 자신있게 하면은 진짜 잘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하던 대로 하면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줬고, 뭐 진짜 형들이 그렇게 잘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, 진짜 저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형들이 왜 형들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경기장 밖에서도 그렇고 경기장 속에서도 그렇고 진짜 너무 한 팀이 돼가지고 잘 되는 것 같고, 뭐 계속 이렇게 한 팀이 되면은 진짜 나중에 저가 뭐 커서 뭐 해도 뭐 커서 얘기 뭐 이제 다른 팀에 있어도 진짜 이 팀을 못 잊을 것 같고 꼭 다시 한번 이 팀이 만났으면 좋겠어. 방금 영욱 씨가 얘기하고 한번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해도 거의 페널티킥 담당을 영욱이 형이 우리 저희 팀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영욱이 형한테 오늘 차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. 근데 또 어떻게 페널티킥이 나가지고 영욱이 형이 양보해줘가지고 그렇게 골룩히 돼서 진짜 너무 형한테도 고맙고 팀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진짜 고마운 것 같아요. 늘 자신이 있었고
차문은 골을 넣을 수 있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고 싶다고 했고, 저가 뭐 페널티킥은 진짜 넣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50%는 운인 것 같아서 뭐 넣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진짜 늦게 넣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, 뭐 오늘 승부차기에서 못 넣은 형들 하는데 뭐 저는 솔직하게 생각해서 페널티킥은 뭐 저도 못 넣을 수 있고 진짜 모든 선수가 못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갖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뭐 경기 이긴 게 중요하지 뭐 누가 못 넣고 그런 게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뭐 꼭 승부차기 계속 경기를 뛰어서 승부차기를 찰 수 있었다면 꼭 차고 싶었겠죠. 더 차서 꼭 넣어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. 또 그런 거보다는 일부러 형들 자꾸 골 못 넣는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더 그러는 거예요. 그래요? 네, 근데 뭐 이제 저는 뭐 골 넣는 것도 좋고 뭐 어시스트 하는 것도 좋죠. 하지만 일단 팀이 승리하는 게 우선이고 그게 최고로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저 생각에는 뭐 다음 경기 뭐 저가 골을 뭐 넣어서 도움이 되면 좋은 건데 뭐 일단 저 골보다는 어시스트보다는 팀 승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갖고 꼭 팀이 승리했으면 좋겠어요. 형들도 진짜 크게 부르더라고요. 이제 진짜 형들한테 너무 고맙죠. 그리고 한국에서 경기하는 거 보니까 A매치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진짜 크게 불러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그게 저 때문에 아닌 것 같고, 진짜 저는 뭐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